안녕하세요. 구억과 최고미녀 전혜진 강사입니다. 왜 웃으시죠? 강영수 선생님. 네, 셋째 날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셋째 날까지 온 건 처음이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문학 기출 문제를 받았는데요. 제 고2 3등급을 놓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좀 지문이 길어요. 보기를 읽고 중세 국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먼저 위압감이 딱 들죠. 뭐가 이렇게 긴 게 하나 있고요. 또 이렇게 한자 같은 뭐 온유, 돈후 뭐 이런 이상한 거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 또 보기가 하나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보시면 시조가 또 이렇게 있죠. 시조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한 문제를 풀 때 한 3분 이상은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학을 이제 풀다가 보면 수학도 뭐 시간이 모자르고 영어도 모자르고 다 하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워낙 길다 보니까 지문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되면 시간 초과가 돼서 서술형을 못 쓴다거나 이런 실수를 좀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좀 최대한 교과서나 무슨 보조자료 이런 거 나오는 거 최대한 많이 좀 보게 해서 딱 아 이거 나오면 이거 뭐다라고 연습을 시키곤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 들어가 있는 지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좀 같이 보고서 이제 니들이 한번 적용해서 풀어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보기에선 지금 퇴계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퇴계 아시죠? 퇴계 돈에 그려져 얼마짜리? 네, 퇴계 이황이죠. 그래서 퇴계집이라고 되어 있고 도산 12곡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쓴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이러이러한 의미로 썼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면 요거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될 테니까, 자, 퇴계집에 대한 해석. 두 번째, 보기. 문학 감상 방법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보기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시조 해석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봤을 때 먼저 위압감이 좀 들어서 아 이거 어렵겠구나라고 해서 손을 좀 못 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 너무 못 풀 정도로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보기를 한번 읽어보면, 자, 도산 12곡은 도산 노인이 지은 건데 내가 이걸 왜 했느냐 했더니 우리나라 곡조는 대부분 음란하여 좋게 말할 것이 없다. 우리나라의 노래가 어떻대요? 음란하대요. 음란마귀가 씌었대요. 그래서 부를 게 없대요. 또 한림별곡 같은 곡조는 이라고 되는데, 한림별곡은 굉장히 어떤 내용이냐면 자부심, 나 이렇게 잘해, 나 이렇게 잘해 라고 이렇게 좀 자부하는 노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교만하대요. 그래서 얘도 군자가 숭상할 바가 아니래요. 그래서 또 이별육가라는 게 있는데 얘도 어떻대요? 애석하다라는 걸 봐서 어떻다는 얘기죠? 좋지 않다는 얘기죠?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네, 이황,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원래 잘 몰라. 그렇지만 노래 별로야. 요새 노래 들을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일찍이 이별의 육가를 모방하여, 이별의 육가를 모방하여 내가 글을 지었는데,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요로 하나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뜻을 말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학문을 말한대요. 자, 여기 별표합니다. 여기서부터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익혀서 노래하게 하고 의자에 기대어 듣기도 하며 또한 스스로 노래하게 뛰어 춤추게 함으로써, 자, 뭐 한대요? 누구에게? 예, 퇴계집에 대한 해석을 보면 김호훈 선생님 누구에게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 노래하게 하여서 어떻게 한대요? 비루한 마음을? 네. 비루한 마음을 씻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유익함이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에게 노래하게 해서, 김호훈 선생님 비루한? 네. 좀 느낌상 별로 안 좋은 거죠. 좀 비루한 마음을 씻고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이 지은 목적이 나와 있죠. 목적, 즉 독자들에게 뭐 하려고?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 초성 퀴즈 나갑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교훈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아이들에게 뭐 준다? 이거 이렇게 배우게 해서 교훈성을, 교훈적인 목적으로 내가 이걸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에서 보면, 아, 요 밑에 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것을 발이라고 한대요. 이제 글 쓰기 전에, 왜, 우리 지금도 책 보면, 뭐, 이렇게 앞부분에 서문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쓴 거예요. 발의 형식을 빌어서 문학에 대한 구체적인 비평을 시도하고 있는 글로서 현대적 의미에서의 비평론이 체계화되기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효용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비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하면 고위 3등급 정도 되면 얼핏 알고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좀 모를 수도 있어요.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알고요. 그래서 지금 문학 감상 방법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학 감상 방법이라는 게 뭐 그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이름은 되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김호원 쌤. 네. 내재적 감상, 외재적 감상이라고 해서 문학을 감상을 할 때 작품 자체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시를 본다면 운율, 뭐 표현, 무슨 법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만 보는 게 내재적이에요. 이건 바깥 외겠죠. 문학 작품 말고 바깥 상황과 연관해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또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김호문 쌤. 표현론적 관점. 또요. 뭔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또? 네. 관점. 요거를 보면 표현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작가와 연관해서 문학 작품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요? 네, 시대 상황과 관련한 거고요. 요거는요? 독자와 관련한 거예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보통 고2 정도 되면 알고는 있지만 외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아, 뭐 이렇게 하라는가 보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하면 3등급 밑에 학생들은 잘 좀 휘청휘청 걸려서 좀 틀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되고요. 포인트는 뭐예요? 효용론적 관점은 누구 입장에서 감상하라? 독자 입장에서 감상하라. 요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이 두 개가 지금 보기에 대한 해석이고요. 문제에서는 뭐냐면 가와 관련하여 보기를 읽고 밑줄 친 효용론적 관점에서 교훈성 위주로 감상했을 때 요 위에 태계집의 핵심적인 내용이 내가 뭐 하려고 썼다. 교훈적인 위주로 썼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래서 제대로 이런 교훈성이 좀 가장 진하게 나타난 거 두 개 찾아라, 이 얘기예요. 결국은. 즉 요거를 이렇게 길게 늘여놓은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돼. 내가 이거를 교훈적으로 의미로 썼으니까 교훈적인 거 찾아라 라고 하면 될 거를 조금 문제 난이도를 높이느냐고 지금 어려운 이런 긴 지문들을 집어넣어서 아이들을 좀 헷갈리게 낚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썼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1, 2, 3, 4, 5에 대한 해석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요거를 3분에 넣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딱 보이죠? 정철이 쓴 건데 이거 누구예요? 예전엔 이어적기 표현이죠. 이거 뭐라고 늙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굴까요? 늙은이. 이고진 저 늙은이 짐을 풀어서 누구죠? 날죠. 난 젊었으니까.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돌 무거운데. 나는 젊었는데 돌이라고 내가 무겁겠느냐. 아유,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을 조차 지실까라고 했어요. 늙는 것도 서럽습니까, 여러분? 전 안 늙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 고백하자면 좀 제가 지금
그랬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몸이 좀 달라지는 걸 좀 늙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에서는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즉 뭐예요? 노인 공경이라는 거죠. 딱 봐도 이게 뭐예요? 교훈성이죠. 1번이 정답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면, 이거 김성훈의 시조로 아시는 분이 되게 많을 텐데요. 가노라 삼각산화 다시 보자 한강수야. 삼각산 한강수 이거 결국 어디겠어요? 우리나라겠죠. 고국 산천을 내가 떠나고자 하겠느냐마는 시절이 매우 수상하니 다시 올지 모르겠다. 김호흡 선생님 이거 어느 배경을 하고 있죠? 병자호란 때 세자 그 끌려가는 거 아시죠? 그때 이제 김성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우리 고향 산천을 내가 우리나라를 다시 와서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구나 라고 하면서 시조를 지은 거예요. 자, 이거 김성원의 시조는 고국에 대한 뭐 애절한 마음 이별 이런 것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황진이 시조는 다들 아실 거예요. 황진이가 뭐라고 했냐면, 자, 이거 많이 봤죠? 내가 이 겨울에 긴긴 밤을 잘라내서 봄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놨다가 어로님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그러니까 독수공방하고 있어요. 추운 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딱 적음해서 이미 온 봄날에 이렇게 풀고 임하고 계속 밤새도록 놀아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진이의 시조는 연정과 연정 임에 대한 사랑 그리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네 번째, 자, 김삼현이라는 사람의 시조인데, 공명을 즐거워하지 말아라, 부귀를 탐하지 마라. 딱 봐도 뭐예요? 부귀 공명 너무 좋아하지 마. 우리는 일신이 한가커니 두려운 일 없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려운 일이 뭘까요? 부귀와 공명이겠죠. 그래서 우리 부귀 공명 하지 말고 한가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삼현의 시조도 뭐죠? 부귀하고 공명, 즉 세속의 욕심에 대한 경계가 되겠죠. 다섯 번째,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유흥부의 시조인데요. 간밤에 부던 바람 눈설이 친단 말인가, 낙낙장상이 다 기울어 가는구나. 자, 서리 때문에 소나무가 다 쓰러졌대요. 하물며 못다 핀 꽃, 이거 곧 되어 있는데 꽃이에요. 꽃을 말해서 무엇 하겠느냐. 즉 표면상으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눈서리 때문에 소나무가 다 쓰러졌다. 그러면 조그만 연약한 꽃이야 말해 무엇 하겠느냐. 이미 떨어졌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 시대적 상황과 연관이 있어요. 어떤 시대적 상황이 있냐면, 그 사화 이런 거 되게 많았죠. 조선시대에 무슨 난 이런 것도 많았고, 그때 이 그 바람하고 눈서리가 그런 뭐 난, 사화 이런 걸 얘기를 해요. 낙낙장성 아주 뭐 큰 뭐 정승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뭐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잘렸어요. 나라에서 잘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못 다 핀 꽃은 이건 뭘 의미할까요? 김호범 선생님. 이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유생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유생들을 말해 무엇 하겠느냐, 이 사람들도 이미 벌써 다 죽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흥부의 시조는 시절의 수상한 거에 대한 한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교훈성은 1번,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요거를 좀 이 1, 2등급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더 심화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자, 김삼의 고국이 애절한 마음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요거를 보면 요거 중에서 무엇과 연관지어서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김호범 선생님, 시대 상황이니까 반영론 되겠죠. 또요? 또? 반영론만 있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이런 애절한 마음을 표현했으니까 표현론적 관점을 같이 연결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영론하고 표현론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요거는 그럼 뭘까요? 표현론을 집어넣고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내재적 감상을 같이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1,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팁을 약간 주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조금 더 문제를 꼬려고 했다 그러면 잠깐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요새 지금 노래 들을 거 없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왜 노래 들을 거 없어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한자를 많이 집어넣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요새 들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래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의미해서 나는 노래를 이런 걸로 쓸 거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좀 문제를 난이도를 꿨으면 1, 2등급 학생들이 좀 낚일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안 좋은 노래들 사이에 1, 2, 3, 4, 5 중에 4개 정도 여기서 얘기하는 안 좋은 노래를 집어넣고 그것과 다르게 우리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하는 우리만의 정서를 이야기한 것들을 집어넣고 여기서 이 퇴계가 이야기하는 정말 좋은 노래란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좀 집어넣으면 좀 난이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겠죠. 자, 오늘 제가 설명한 부분은 여기까지였고요. 보충사항이나 지적하실 사항 있으시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